Gospodine, sluga Tvoj sluša, Ti imaš riječ života vječnog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Pošto Ivan bijaše predan, otiđe Isus u Galileju. Propovjedao je Evanđelje Božje. Ispunilo se vrijeme, približilo se Kraljevstvo Božje, obratite se i vjerujte Evanđelju. I prolazeći uz Galilejsko more, ugleda Šimuna i Andriju, brata Šimunova, gdje ribare na moru. Bijahu ribari. I reče im Isus, hajdete za mnom i učinit ću vas ribarima ljudi. Oni odmah ostaviše mreže i pođoše za njim. Pošavši malo naprijed, ugleda Jakova Zabedejeva, njegova brata Ivana. U lađi su krpali mreže. Odmah pozva i njih. Oni ostave oca Zabedeja i uđu u lađu s nadničarima i otiđu za nji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U Isusu Kristu, ljubljena braća i sestre. Naš božanski spasitelj počeo javno djelovati. Iako smo ovih dana razmišljali o tome kako se rodio, kako je Bog postao čovjekom, a ne prestavši biti Bogom. Evo, odmah i danas slušamo kako je Isus javno počeo djelovati, navještati radosnu vijest spasenja. Marko je evanđelist i su veselu vijest spasenja sažao u nekoliko rečenica. Ispunilo se vrijeme, blizu je Kraljevstvo Božje, obratite se i vjerujte.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섬김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현존과 때가 찬 시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기쁨과 평화, 행복, 거룩함입니다. 자침 최선의 나셔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열망하는 모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slušali smo ovih dana. 때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이곳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 이유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이고 하느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곧 회개하고 하느님을 믿어라입니다. 나를 믿어라였습니다. 나를 따라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야 포스트에 나온 место. 바로 이곳에서 그렇습니다. 마이카,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순례를 왔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하느님과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러나옵니다. 이러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되돌아갑니다. 회개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들이 신앙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모든 개인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의 응답은 우리들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그 결심은 굳건하고 확고해야 하며 그 결심한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항상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확신입니다. 강렬한 확신, 곧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입니다. 많은 이곳에는 이 회개에 관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들 없이는 이러한 가능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께 가야 하고 그분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그 뜻을 완전하게 그분께 의탁하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선사해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원자 스승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치를지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또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지상과 하늘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서 그분을 생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까지 도달했을 때 구원에 도달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위한 프로젝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고 깊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완덕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인들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항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완전한 기쁨으로 채우시며 평화와 совершенном радостью 행복으로 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충만한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늘 나약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개방해 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 성실하고 우리들의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하느님의 뜻으로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람이며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신앙의 열매를 체험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놓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분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들의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닌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미 이 지상에서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 제자들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각을 부르십니다. 그 형제를 봅시다. 시몬과 안드레아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지테 잠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는데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곳 바로 이 장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당연히 물고기를 잡지요. 제자들도 어부들이었지만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제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사제들이 되거나 수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사제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우리들의 눈물의 계곡을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봉사직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원하는 젊은이들을 부르십니다. 많은 이들을 묻습니다. 내가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따라갑니다. 절대적으로 따라가고 그 사랑, 그 사랑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기꺼이 증언합니다. 하느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특별한 진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출발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어떤 젊은 사제, 미국의 젊은 사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수천 명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어떤 컨퍼런스에서, 즉 어떤 신앙대회에서 당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젊은이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불가능했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 길거리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이곳에 바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친구가 항공권을 사주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받고 있었고
고백 성서를 받은 뒤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버리고 마약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사제가 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총을 메주고 어리석게 베풀어주셨는데 나도 그러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특히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고 싶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교님께 자기는 마약 중독자였다라는 과거는 고백하지 않고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체험을 마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저는 이 손으로 마약 주사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을 팔고 있었던 이 손으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높이 들고 성체 고향을 하며 사람들에게 성체 분배를 하는 손이 되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편안하고 행복한 그 삶을 바르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